지금 이제 시간인 만큼 사람들이 헤매고 공부하면 안 되니까 뭔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데서 빨리 깨야 된다. 그죠? 깨고 공부한다 그러면 내 경비 다 들어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알 맞게끔 내가 다 추원을 해요 하나님한테. 근데 멘토는 이렇게 일러줬는데 나는 먹고 사는 데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맞잖아요, 내가. 자연에 출근하는 거가 안 맞잖아요. 정확하게 경비 간다니까? 사람도 보내주고.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재미난 세상이에요. 이 대한민국하고 좀 희망적인 나라가 없어요, 인류에. 왜 인류의 존경을 받을 것인가? 일단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, 그죠?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알았잖아요.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는지도 내가 오늘 좀 알았잖아요. 이 아는 것만큼 크게 없다니까요. 이게 이제 몇 년이에요, 몇 년. 아니,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전부 다. 사람들이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. 그렇죠. 일단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도. 그렇죠. 내 앞에 있는 요 오신 분들이라도 이게 원리를 내가 오늘 내가 법을 줬으니까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. 그럼 내부터 바뀌었잖아요. 그럼 또한 사람 바뀐다니까. 그럼 내가 한 사람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도 법을 들으면 또 바뀌어요. 그럼 내부터 일단은 내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한명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? 왜냐면은 그냥 사소하게 흐트러져 온 신이 단한 명도 없잖아요. 어마어마한 지금 질량을 가지고 먼저 천지 대곤 살아온 신들인데 내가 육신을 덮어쓰고 내 모양대로 있으니까 이게 내인 줄 알고 껍데기 다 벗고 나면요. 내 안에 본색, 내 영혼 신들은요. 우주에 있는 원소 에너지라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. 그거 지금 100짜리에서 지금 30%짜리 여운 거라 70%는 내 고향이 있다니까 지금. 30%가 똑 떨어져 지금 온 거예요. 지금 탁해져가지고.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 지구라는 어떻게 신들의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육신을 하나 배당해가지고 지금 지구에 살로 보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. 뭐 받으라고? 교육 받으라고. 요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, 하나님이. 내가 오늘 딱 답을 주는 거예요, 그죠? 신들의 교육장이잖아요, 지구는. 왜? 하나님이 수천억 년에 걸쳐가 이 지구를 빚어냈으니까. 이걸 조물하게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, 그죠? 물이 있는 것은 은하계에 저 수조계가 은하계 태양별 있고 그런 또 은하계가 수조계에 있어도 물이 이렇게 70% 있는 거는 지구 말고는 없죠. 모르는 과학자들은 다른 데만 사는 데 있다는데 모든 생물은 물번식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. 그죠? 아주 작은 미생물 하나조차도 물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번식할 수 있는 거라니까. 근데 이 원리를 과학자들이 알만도 한데 몰라. 몰라가지고 저 지구촌에 가면 외계인이 산다 그래요. 우리 인간이 살 만한 데 있다고 지구를 버리고 저걸로 다른 데 가려고 그래요. 그 화성에 가면 좀살 만한, 화성에 딱 도착해보면 어때요? 사람이 살 만한 데 어때요? 금성을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엄청나게 막 빛나고 이쁘니까 저기는 우리가 살수 있는데 가보니까 어떨까요? 완전히 불구덩이라. 그럼 인간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다 만드는 게 하나님인데 그럼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. 정확하게 3대체를 보죠. 조문해가지고. 그런데 자꾸 다른 데 가려고 그래. 이거 잘 키워봐라. 여기서 살 생각 안 하고. 살 데가 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얘기한다니까. 물이 없기 때문에. 그죠? 어떤 데 가면 가스만 있고, 어떤 줄소만 있고, 어디 가면 뭐 불구덩이만 있고. 사람이 육신이 다 녹아 타들어가는데. 이렇게 온도를 적당하게 지금 우리 저 태양에 가지고 거리를 딱 둬가지고 빛이 딱 들어오고 사람이 싹 살아가기 절망하게 이렇게 만드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.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고 생명이 살아가려면 철이 있어야 돼. 철이 지구의 30% 정확히 있거든. 철이. 매장되기 철이 30%였어요. 그럼 30%가 햇빛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지구가 따뜻해져. 세니까. 우리 인체에도 철이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햇빛 받으라는 이유가 밖에 나가면 햇빛을 받잖아요. 그럼 인체가 따뜻해지는 거라. 왜? 철이 열을 받았으니까. 그 모든 생명이 살아갈 때는 철이 있었다니까. 그럼 철이 30%딱 정확하게 배합되는 데가 지구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. 어떤 데 가면 철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 타 죽어.
그러니까는 지구라는 것은 0.1mm도 흐트러지게 만든 게 없다는 거죠. 사람들은 뭐, 누가 뭐, 하나님이 만들었냐, 안 만들었냐,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, 정확하게 그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. 그럼 이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? 우리 영혼신들을 위해서. 왜? 너희들이 타깃이었으니까 질량을 갖춰가지고 맑게 오라는 거예요. 맑아야지 저 대우주에 갈 수 있거든. 무거워서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. 지금 내가 날 수 있어요? 못 나잖아요. 그럼 저 대우주까지 우리 고향까지 갈수 있는 로켓이 있어요? 그런 우주선이 없잖아. 그래서 못 가는 거라니까. 근데 내돈 벌어서 먹고 산다? 그럼 하느님 보기 어떻게 할까요? 돈 벌어서 먹고 살라는 사람 지금 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순환세에 왔잖아요. 원리는 모르니까 막 사회 탓하고 정부 탓하고 오만 탓다 하고 있는. 요즘은요, 요만한 좀 아이들 앉혀놓고 요런 강의 하대요. 애들도 알아먹어요. 가만히 생각해보면,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게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데 여기 독립시킬 때는 이 지구를 갖다가 수천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놨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을까? 이거 생각해볼 문제거든.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이상하지. 뭐로 뭐잘 먹고 똥잘 싸고 갈거 뭐하러 만들어 요번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죠? 네,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? 교육을 받아가지고 질량을 팽창시키고 가벼워져가지고 내 곁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거든. 그거 말고는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교육받는 거.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의 확장성을 드리는 거. 요거 말고는 하느님이 바라는 게 없다니까. 오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. 누구한테도 지금 이렇게 안 풀어냈거든. 세 분이 오시니까 신이 나가지고. 형제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공부하러 오시니까 신이 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내가 좀 좋아서 풀어준 거예요. 누구한테도 이렇게 할 때까지 300강 해도 이렇게 법을 안 풀어줬거든. 그죠? 이거 되죠? 완전 됐어요. 완전 됐죠? 애들을 잘 키워보자 생각이 드네요. 그쵸? 그쵸? 그렇게 딱딱 하는 게 이제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애들을 세 명만 잘 키워놔도 나라 번창하고 이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. 걔를 떠먹은 사람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. 그쵸? 애를 갖다가 내 자연이 나한테 보내줬잖아요. 그러면 반은 내 거고 반은 하나님 거거든. 반은 내가 배 알아가지고 내 육신에서 잉태가 났으니까 이 육신은 내가 만드는 거야. 그죠? 그럼 요내 자식도 반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. 영혼신은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 나한테 보냈거든. 네가 잘 키워서 이끌어주라고. 그럼 요거는 또 하나님 거잖아요. 그럼 저 새끼 내 새끼 아니잖아. 내 것도 반 있고 하나님 것도 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.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맡겨놓은 거거든. 정확하게 영혼신을 갖다가 출발시킬 때는요, 하나님이 출발시키는 거다. 네 환경에 맡길 거. 네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맡겨보마 이렇게 보낸 거거든.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? 잘 키워야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뭐예요? 교육을 받게끔 만드는 거는. 바르게 성장하시도록 만드는 거지. 잘 미가지고 똥잘 싸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. 그럴 바에서 뭐하러 보내? 힘들게 만들어가지고. 아예 지구도 안 만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놨죠. 저 은하계를 갖다 운영해 가면서 이 지구 하나에 에너지를 주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냈던 거예요. 그럼 이제 이 물이 지금 있는데 물이 전부 어디서 온 거라고요? 저 우주에서 나온 거야. 뭐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70% 여기서 물이 왔다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주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. 저게 에너지라 저게. 근데 전부 다 지구에서 다 만들어준 줄 알아 뭐 뚝딱 해가지고. 그렇게 안 알고서 처음에는. 지구에서 뭐 천지 뭐 어떤 지각 변동 일어나가지고 물이 만들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물 만들어 낸게 아니고 은하계에서 엄청난 에너지 지금 지 원소 저 물질 에너지들이 전부 다 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물이에요. 그게 전부 다 비처럼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다 이렇게 쌓인 거라. 그게 쌓일 때는 얼마만큼 쌓여야 되겠어요? 제 물이 저 정도 찰나 그러면 지구의 70% 물 아닌가요? 그때 정확히 지구라는 자체가 전부 다 3대체로 처음으로 됐다고. 물이 70%고 해가 30%예요, 양의 기운이. 그럼 물질은 전부 다 30%밖에 안 돼. 나머지 지구 저 밖에서 쳐다보면요, 전부 다 초록색이라. 왜? 전부 다 물이거든.
옛날에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가 동그랗네. 근데 저기 초록색 저거는 뭐지? 옛날 우주선 비행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게 바로 물이에요. 바다, 강. 그게 3대 7로 정확히 만들어지고, 우리도 대한민국도 3대 7이고, 우리 인천도 몇 도예요? 3대 7이에요. 37도 선에 딱 왔다 갔다 하거든. 전부 다 37도에서, 37에서 만드는 거야. 3대 7로 고쳐가지고. 이 원리 안다면 기가 막힌 거죠, 이게. 우리 인체도 어떻게 해요? 물이 70%고 약, 그 어떻게 해요? 양이 30%야. 물 70% 아닌가요? 그래서 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. 그럼 3대 7의 법칙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이 원리 안다 그러면. 그러면 지금 금방 도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? 엄청나게 중요하지.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자식인 거라. 내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어요.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누구 자식들이에요? 우리 영혼신들은?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.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했잖아. 전부 다 뭐 교회에서 그러대, 뭐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하대. 아버지이고요. 부모님, 우리 부모님이거든.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. 네, 우리 영혼들은요, 대우주에 운행하는 주체들이었고,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. 그래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요? 형제라. 또 뭐 형제 말 하대 교회에서 그죠? 아 형제님 뭐 이래 하대. 자매님. 형제 자매님 말은 많이 쓰대. 그 형제 자매 맞다니까. 왜 대우주에 있을 때부터 전부 다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였던 거예요.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.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에 대우주에 있을 때? 하나예요. 한 형제 자매들이었어. 나는 남자로 왔고 너는 여자로 왔으니까 이게 남녀로 보이는 거지. 원소의 에너지는 남녀가 없는 거거든. 그냥 영혼, 원소 에너지 하나가 있는 거지. 이러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지금 내가 우주 과학을 다 풀어줬잖아. 요게 나가야지만 또 이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누구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자식 키우는데 엄청나게 소중할 거예요. 아,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담당하라고 보내셨구나. 아, 엄청나게 소중하죠. 육신은 내가 너를 갖다가 빚을 좀 만들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신은 내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. 이러면 또 기가 막히죠. 자식 키우는데. 아, 저게 내게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. 우리 자식이었구나. 바르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. 원리가 복음되면 아동학대를 절대 할 수 안 일어나죠. 절대 못하겠네요. 예. 이 자식이 아니니까 뭐 한 번 못 때리잖아요. 조심스럽게. 그렇죠. 저걸 내 걸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거든. 소유라 생각하니까. 그쵸.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거 사람들이. 말도 함부로 못해요. 그렇죠. 이게 천지도 모르고 저 내 걸 하니까 내가 나와서 나니까 내 육신을 저게 내가 만들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막 때리고 마음대로 하고 막 아동학대도 심화돼서 보니까. 죽었잖아요. 그죠? 그게 지금 나온 이유가 자연이 그게 보여주잖아요. 보고 들리게끔. 지금 이걸 만지라는 거예요. 영화가 뭔지, 자식이 뭔지, 이런 걸 소중함을 만지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. 근데 전부 다 한쪽을 매도해. 잘했니, 못했니, 이렇게. 맞아요. 그거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저걸 통해서 너희들 저걸 연구하고 발전시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멘토가 이 강의 지금 나가는 거야. 왜? 만져야 되니까. 한참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. 그래서 만져야 되거든. 인간이 뭔지 정확히 맞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이 원리를 안다면요, 절대 저게 내 자식이라 함부로 절대 못해. 엄청나게 소중한 거라. 그러면 저거라도 우리 자식이라고 소중히 키우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. 왜? 내 자식을 잘 이끌어주니까.